그러면 안 봐. 재미없다고. 세상 돌아가는 게 재밌는 게 아니야. 내분 돌아가는 게 재밌는 거야. 어,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죠. 돈 안 걸고 보면 되잖아. 그죠? 세상 보고 싶으면. 맞아요. 주식 시황 보면서 러닝머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어, 그거 재밌... 아니, 실제로 뭐... 운동도 하고 좋네요. 몇몇 게스트분들은 노래 날 때마다 안에 있어요. 아, 정말.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틈틈이를 떠나서 네. 러닝머신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숫자판을 보면서 왜냐면 이게 러닝머신 할 때는 확실히 앞에 보이는 화면이 조금 집중되는 자극적이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돼야 음악도 좀 템포가 빨라야 돼요. 이런데 그 다운돼 있는 숫자판을 보면서 전력 질주하는 분을 이렇게 보면 와 저기 진짜 저렇게 자극적인 것 같다. 아 자극적이야 확실히 보니까. 아 근데 그 중간 중간에 광고 나갈 때 그 체크하는 거는 진짜 신기하다. 그만큼 좀 중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도 막 게임 한창 할 때는 막 앉아만 있어도 게임 생각만 나 그런 느낌 아닐까요? 쟤네 옷 게임이나 뭐 그런 거 있거든요. 24시간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광물 캐는 거 완료되는 시간이 막 새벽에 막 한 뭐 2시에 완료가 되잖아요. 1시간, 2시간씩 계속 깨가지고 클릭하고 다시 하고 2시간이라서 계속 주, 이거 해, 해요. 한 일주일 하다가 보통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은 때려치는 거죠. 뭔 짓이냐, 현타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하면 랭커가 돼요. 지독한 사람들. 경험은 아, 나중에 주식? 네. 아, 저한테 배우세요. 저 제가 내일 시작하시면 제가 하루 선배네요. 저는 거의 한 1년 반 전에 처음으로 주식 시작해가지고. 네. 아, 선배님이네요.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죽기 전에 한번 사봐야 되지 않?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뭘 할까 하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샀어요. 어.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냥 놔두고 있어요. 어, 그럼 선배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올라요? 부끄러운 어?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선배. 올랐다? 처음에 조금 이렇게 오르다가 코로나 다음에 반토막 났어. 아. 어, 그럼 그때 더 샀었는데. 그죠? 아니, 그렇게 하고. 다 생각...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다 올랐어요. 지금은 다 본다고 하던데요? 지금 너무 꼭대기야. 왜냐? 제가 시작했으니까. 한번 볼까? 근데 일희일비하는 성격은. 네. 하면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고, 제 일희일비하는 성격이라. 아, 그래요?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 펀드 통장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떨어지면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네. 그런 사람 못하는 거죠? 못해요. 하면 안 돼. 하지 마요. 후배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선배님은 약간 일일비 스타일 아니니까 우연히... 1년 반 전에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11,000원에 샀는데 7,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선배님 아니에요? 반토막보다는 조금 올랐네, 그래도. 가르쳐. 제가 가르쳐줄게. 이제 후배님이에요, 이제. 반타를 가르쳐주겠다? 그거는 기록 말살령. 지금 시작하면 이제 지금부터 기록이에요. 기록 말살령. 금액이 아, 어느 정도 되나? 여기. 아. 뭐가? 이거 없네. 이따가. 아, 지금 쓰면 안 돼? 아니요. 아,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알겠어. 2주차 아, 주식 대본이 있어? 그만 얘기해 빨리. 빨리 그만 얘기는 뭐냐?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빨리 그만. 이 정도로 뽐뿌만 넣고. 시청자님 강동구 구청장 출마 언제 하나요? 되게 계획이 많아요. 근데 출마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강동구 구청? 제가 개인 방송 때 말했거든요. 서울시장보다 구청입니까? 순서대로 가야죠. 아, 구청장 먼저 한 다음에? 순서대로 가야죠. 바로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서 거처로 옮긴 거예요? 아, 그건 지역구 아니에요. 옮긴 거예요? 아, 그건 아니요. 왕십리 쪽은 조금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제 구의원부터 시작해야겠죠. 의원부터. 의원부터. 차근차근. 구의원으로서는 역대급 인지도? 구의원이 되면은 진짜 구의원이 엄청난 그 권력이더라고요. 왜요? 뿌려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하던데요. 시, 그 구에 운영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n분의 1, 자기 의원 그 n분의 1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거 30, 하려고 하는 거죠. 30대 할 거야, 40대 할 거야? 아주 빠르면 좋죠. 내일도 되죠. 내일?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낙하산 같은 거 없나? 좋은 제도 없나? 뽑는 거 낙하산 왜 없지? 어디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보궐부터 참모로 시작하시는 것도 아 참모 아 그 비서 그쵸 그 뭐지 코스. 비서관인가 뭐라고 저거 보좌관 아 비례대표 누가 안 시켜주면 아, 국회의원으로 가겠다 아 입법부로 가야겠다 입법부 아니 그러니까 뭐 가리는 건 아니에요 입법부든 행정부든 정당은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비례 1번 시켜주는 대로 아, 1번이어야 돼요? 2번, 2번도 돼요. 큰 정당이면. 2번도 안전빵 아니에요? 아, 당선권이면 된다? 네. 이거, 그, 금배지 받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뭘? 아, 주잖아요. 나중에 사퇴할 끝나면, 때. 끝나면. 아, 임기 끝나면? 네, 아니죠. 그거 굳이 달라고나.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니까. 아, 은전 한입처럼 이게 그냥 갖고 싶어서. 근데 나가면 진짜 웃기겠다. 옛날 그 래퍼님 한 분 나갔는데. 디지님은 네. 스트리머 있나? 없죠. 아, 말이 안 되죠 사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갈빼무라고 그래. 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로 믿을까 봐. 지금 카페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데 뭐지? 인터넷 카페도 제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데 뭘 해요? 아 정당에 각 정당이 달라져가지고 침펄이 싸워 토론을 의원 배지 달고 하면 재밌겠네. 아 나 진짜 주호민 작가님 만약에 그 상대 정당으로 나와서 같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침펄 토론 시즌 2는 그런 컨셉으로 조금 이렇게 금 배지 달고. 네 배지. 골드버튼, 실버버튼, 골드버튼 하나씩 여기 세워놓고 안 되죠 그렇게 정책 불심으로 제동된다 나라를 위한 정책 같은 것들 이렇게 딱 내놓고 한번 출마하셔야죠 저요? 네. 아니, 저는 제가 그 저는 침펄토론 사회를 봐드릴게요 후원금, 의원들이 되시면 후원금 제가 그 조력자 삼국지 미충 역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최대한 그 푸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내로 끌어주겠다? 선거자금? 15만 원까지 제가. 기본소득 침펄당. 15만 원까지 제가 진짜 아끼지 않고 푸시할 수 있어요. 간손침. 풀 드시니까. 풀 15만 원이면 드실 수 있어요. 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오픈 갑니다. 숙포. 서울 버스도 현금 동뺀다. 지하철처럼 전면 카드화로 바뀌는 버스의 모습. 와. 현금 통을 빼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드렸습니다. 아,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서울버스도 현금 통 뺀다. 지하철처럼 전면 카드화로 바뀌는 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금 사용 비율이 1% 수준밖에 안 돼서 지하철처럼 완전 카드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빠르면 12월부터 이제 버스 현금 수거는 없어지고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현금을 겪어본 분들, 현금만 냈던 분들, 뭐 회수권 냈던 분들, 이런 세대들은 또 추억이 있으시긴 할 텐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파게 되는 거죠. 뭐 잔돈 부족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와르륵 내면서 좀 덜 내는 꼼수를 쓰기도 하고 회수권 10장짜리를 이제 11장짜리로 면도칼로 잘라서 잘게 찢어서 냈다가 걸려서 망신 나고 뭐 이랬던 추억들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폐 내고 거스름돈이 안 나와서 예, 뒤에 타는 사람들한테 거스름돈은 챙겼던 그런 추억들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그래도 시대도 변하고 그 변화의 순간들을 겪게 되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게 문득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뱃돈도 이제 현금 안 받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다르죠. 자 오늘은 SBS의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남자 3주 만에 만나는 침착맨 이말년 작가와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침소리 즐길 준비 되셨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훈수하고 싶은 분들은 배텐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번으로 접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커트숍 파견 갔다 오셨어요? 아 저요? 아 오늘 못 가고 카톡 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자 가겠습니다. 우리 씨 마이크 좀 가깝게 들어.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외이도염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했습니다. 침착맨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예, 3주 만에 뵙게 되는데 예. 뭐 잘 지내신 거는 개인 방송을 자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지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아니요, 안 바빠요. 똑같아요? 예. 예. 걸그룹들이 막 오시던데, 침착맨 스튜디오에? 나 그거, 그 어떤, 뭐,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예. 뭐 있는데, 뭐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했습니다. 아, 약간 콜라보를 한 거군요? 그쵸. 예. 배텐을 안 나온 기간이 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오시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쵸. 월간 이말년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 좀 많이 미안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또 미안해야 되네요? 예. 정립됐습니다. 그리고 안 오시니까 제가 전화 연결했었는데 예. 그때 방송 사고 났었죠? 아, 맞아요.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다시 전화하고 그게 예. 오히려 좋죠, 그게. 왜요? 왜냐하면 그 청취자분들이나 이 또 어플로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은 예. 그, 재밌는 이슈가 또 하나. 우리들끼리의 아, 좋은 추억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제일 재밌는 장르는 방송 사고긴 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거 이제 의도하면 항상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미안 마일리 세게 정립된 거 아시죠? 아, 책임은 조혜정 작가님이 지시면 안 될까요? PD가 져야죠. 아니, 사전에 한번 예. 확인을 하셨어야죠, 작가님이. 난 VIP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연결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VIP가 아니고 그 본인의 방송에 그 책임감이 있다면. 네. 그렇죠? 사전에 이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스탠바이가 됐는지 확인 한 번씩 해볼 법도 한데 뭐 하셨어요? 네, 보통 시간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부분이 이제 스탠바이 약속이고 끝나고 뭐 먹을지 생각했겠지. 그냥 야식 뭐 먹을지. 그렇죠? 더블 체크는 무너졌냐 이런 뜻. 그쵸? 이거 그 작가님은 미안 말지 정립입니다. 어쨌든 그 결국 미안하게 한 사람은 이만현 작가님이기 때문에 네. 그건 두 분이 구상권 청구하거나 알아서 하시고 네. 저희 저는 이제 베테랑 대표해서 예. 마일리 적립은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죠? 예. 자. 그때 어쨌든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못 오셨던 거고 예. 그때 이제 미안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주호민 작가 때문이다.
한 세 번 정도 얘기를 하셔서 아, 예. 결국은 주호민 작가님도 미안 마일리지를 좀 비공식적으로 접수를 했거든요. 아, 예, 좋습니다. 정립된 거는 주호민 작가님 뭐 나와서 출연으로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아니 그 이후로 더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더 미안하게 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하찮게 취급한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늘 뛰었으면 예. 조혜정 작가님이 그 지속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죠? 예. 그 결성을 해놔야잖아요. 아, 그죠? 내 탓이 아니, 내 손을 떠난 일이다. 결과를 내야죠. 그쵸? 아. 이거는 미안 말리지 조혜정 작가님 또 정립입니다. 아, 그럼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예. 팔아먹기와 떠넘기기가 판을 치네요. 예, 정치권과 다르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그 베텐 동시간대 별밤지기 김이나 작가님이랑 친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김이나 씨가 트윗땡에서 방송하시다가 채팅창에 있던 이말년 작가님한테 섭외를 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예. 출연하시나요? 아니요. 그 이후로 뭐 얘기가 없었고 예.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그때 그 제 그 개인적인 이제 동료 스트리머 방송에 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없잖아요. 사실 예. 정해진 게. 그러니까 얘기가 떨어지니까 아무 얘기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정립을 예. 한 6년치 정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조혜정 작가님 들으셨죠? 6년간 제가 이제 지금 부르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머릿속에 넣는 작가만 몇 명입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요. 참. 자, 저도 회피기 잘 봤고요. 예. 말리의 편한 갑을 판단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을 해드립니다. 가능 불가능이 궁금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세요. 자 그럼 새로 생긴 시간 때우기용 코너 가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예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수원사는 늙은 돼지님 사연입니다. 2018년 3월에 술 끊기가 어렵다는 사연을 보냈었고 사연 채택되어 아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그 뒤로 2년간 술을 못 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3개월간 금주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살이 한 9kg 정도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 기세면 올해 안에 표준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을 옷을 사긴 사야 하는데 살 빠질 걸 고려해서 한 치수 작은 걸로 사서 동기부여를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요를 대비해서 그냥 사던 치수로 사는 게 나을까요? 탐스러운 엉덩이 소유자 짐 카다시안 형님과 돼지동지 배영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돼지동지. 예. 동지였어요? 9kg를 빼셨는데 뭐 어쨌든 예. 동지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 3개월에 9kg니까 예. 이 기세면은 이제 가을 옷을 지금 가을 다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가을이죠. 근데 이분이 그 늙은 돼지라고 해가지고 예. 그 2018년에 이만현 작가님이 그림을 선물하셨던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얼굴은 이미 그려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 몸만 붙여서 그린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야 술을 끊고 예. 9kg를 빼셨는데. 뭐 왜 그랬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왜 술을 끊으신지. 원래 이게 제일 좋은 동기부여가 문득이거든요. 아. 문득 이제는 좀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내 몸속의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래 입던 체형 그 치수로 예.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아니, 작으면은 못 입잖아요. 크면은 이렇게 쫌매가지고 입을 수 있는데. 쫌매다 오랜만에 듣네요. 쫌매서. 쫌매서. 허리춤을 이제 고무줄로 해서 입을 예.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큰 치수 사는 게 맞지 않나. 요요 대비 차원에서 원래 치수도 좀 일단 구비해놓고, 예. 그 다음에 점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작은 거를 지금 타이트하게 맞출 필요 없고. 이거 좋은 말 있잖아요. 오버핏. 오버핏. 오버핏으로 입으면 되잖아요. 예. 오버핏 아니면 점매 입기. 점매 입기. 예.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작으면은 아예 안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래 사던 치수로 사시고, 그리고 이게 원래 사던 치수로 사면 좋은 게 가불기가 걸려요. 뭐냐면은 안 맞잖아요. 예. 뿌듯해요. 그렇죠? 몸이 그 다이어트를 성공했으니까 맞잖아요. 거봐, 원래 치수대로 사길 잘했지.
양쪽이 돼도 다 좋아요. 요요가 돼도 행복. 오케이. 빠져도 뿌듯. 오케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큰 치수로 사고 그 다이어트된 체형 유지가 되면은 예. 뿌듯해하면서 오버핏으로 입기. 묘수네. 예. 예. 좋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죠. 이건 예. 뭐 정해진 거예요, 사실상. 예.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년편한 갑을 판단소.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4280님께 볼까요? 가끔 방송에서 남자분인데도 여자 목소리를 비슷하게 잘 흉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디와 말년 작가님도 평소 은근 성대모사를 많이 하는데 공주님 목소리 편조도 가능할까요? 그 청취자 참여 코너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저는 성대모사를 거의 하진 않는데 할 줄도 잘 모르고 저는 개인 방송에서 많이 해요. 공주님 목소리? 아니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어떻게 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거 침순 예 침순이에요. 제 인간 광고 할 때 그 목소리 아닌가요? 그거 여자였어요? 예. 아 이제 알았네. 근데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아주머니 목소리. 아 어머 얘기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주머니. 뭔 차이예요 그게? 좀 더 쪼면은 여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여자 목소리. 그냥 두꺼비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너무 획일적으로 예.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네. 너무 여자만 다 고음이고 그런 게 아니다. 네.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한번 해보세요. 공주님 목소리. 네. 저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어마어마. 이건 약간 저팔계 소리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없나요? 딴 거요? 다른 공주. 네.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저팔게 돼버렸는데. 어머. 소녀 왜 그러셔? 이게 돼버렸는데. 아니 그냥 성대모사의 그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제 목소리도 잘하시고. 아니 남자들은 하는데 여자는 못하죠. 저의 음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뭔가 4280님한테 설계 당한 느낌이 좀 나는데. 예. 그래도 불가능이라고 하고. 불가능이지만 그래도 좋은 발견을 했다. 좋은 발견. 그 배디님의 저팔계 성대모사를 하나 음성을 딸 수 있다는 게. 자, 1158님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 보는 냄비로 라면을 끓이느라 실수로 한강라면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물이 1.5배는 들어갔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결국 꾸역꾸역 면만 건져서 먹긴 했지만 한강라면 맛있게 살리기. 가능? 요거 이럴 때가 있죠. 라면 끓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는 그냥 먹어요. 뭐 저도 그냥 먹는데 그냥 사실 물 양에 따라서 라면을 하나를 더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아 스프가 원래 좀 약간 여유 있게 있기 때문에 양이 그렇죠. 하나를 더 넣으면 돼요. 예. 반 개만 넣어도 되고. 근데 그거는 배디님식의 해결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위장의 예. 소유자라면은 그 자원 낭비가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배디님은 이게 물질적으로 좀 맞춘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맞춥니다. 평양라면이다. 아 이거 냉면 그 평양라면이다. 슴슴하게 먹는다고. 아 그 평양냉면 그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평양냉면 무조건 슴슴하게 먹어야 된다는 그 강경파들. 넣을 때 반으로 부셔서 넣으면 안 돼. 평양라면은 절대 그 하나로. 대동강라면. 네, 대동강라면. 예. 아 한강라면이 아니다 이것은. 대동강라면이다. 그쵸. 평양라면. 그래서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아이고 왜 이래. 먹을 줄 모르네. 예, 먹을 평양라면 줄 강경파들처럼. 네. 와 너희 슴슴한 맛이야 이게. 그럴 때일수록 강하게 나가요. 건강에 더 좋고. 그렇죠. 그렇죠. 평양냉면파들은 사실 강하게 나가지만 않았어도 그게 주류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태도의 문제. 그렇죠. 얼마나 이게 본인들이 외골수인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양념파에 완전히 묻혔을 텐데. 그리고 이게 먹어봤자 스프 더 이렇게 간 맞춰서 먹어봤자 나트륨만 더 먹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근데 국물을 그 한강라면 물을 다 먹진 않잖아요. 아, 저는 평양냉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거든요. 아, 저는 그 평양라면을 말한 건데요. 평양. 저 라면도 국물을 다 마시는데. 한강 라면을 만들어도요? 한강도, 그니까, 예. 아, 그래요? 예, 두 개를 끓여서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물을 먹기 위한 게 라면 아닙니까, 사실상? 어, 그렇죠. 어. 근데 오히려 이 그 한강라면으로 만들었을 때 국물이 더 맛있어요. 슴슴해서. 네.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먹고 남기면 나트륨을 절반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다. 네. 어. 아니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좋은 정신적으로 바꿔서 예, 그 슴슴한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교조주의적으로 이게 원조다 원래. 이게 원조다. 어. 아니면은 그 위장이 좀 크면은 배디님 스타일로 아 그럼 뭐 라면을 더 넣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정당당하게 과식할 수 있다. 아 어. 명분이 생겼죠? 아하. 나는 두 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물을 잘못 넣기는 어쩔 수 없이 두 개 먹는 거야 하면서. 이거 물 때문이야. 어. 누구한테 누가 너 왜 두 개 먹으면 당당하게 말했었죠. 아~ 물 조절을 실패했어. 아 물 조절 이거 어떻게 보면 그 하늘에서 빗물 내리는 것도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냄비에 담긴 물 그 수위도 그렇죠. 어, 이것은 운명이다. 네. 정정당당한 폭식 명분을 만들자. 그쵸. 알겠습니다. 라우제. 라우제. 어, 기우제 지내듯이 이제 아니면 그 뭐야 썸남 썸녀한테 예, 예. 전화를 할 수 있죠. 어. 내가 마침 내가 모르고 물 조절을 실패했는데 두 개를 끓였어. 2인분을 끓였어. 한강라면 내 너만 오면 두 명 2인분 고. 한강라면 먹고 갈래? 한강라면 먹고 갈래? 아. 이것도 가능. 이거 이제 라면 먹고 갈래는 원래 이제 집 앞에서 차에서 뭐 헤어지기 전에 아니면 문 앞에서 뭐 이런 멘트인데. 그죠. 당당히 전화를 할 수 있네요. 지금 뛰어와. 빨리 뛰어와. 한강라면 면 불기 전에 와. 빨리 와. 어, 약간 그 상대방과 밀당 이런 느낌 없이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네요. 그렇죠. 당장 뛰어와. 당장 뛰어와. 한강라면 됐어.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럼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 거의 지금 라면을 버리게 생겼는데 지금. 거의 라면 프로포즈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관우냐고. 면이 불기 전에. 아, 한강 대기조. 예. 자 그럼 이건 가능. 어, 너무 가능한. 어, 가능이 너무 많아요. 예, 옵션이 너무 많네요. 한강라면 먹고 갈래? 자 그러면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4개 넘게 하겠다. 어, 이렇게 스피디한 배틀은 처음인데요. 어떻게 어쩜 이렇게 필요한 것만 탁탁. 한강라면 먹고 싶다. 아 진짜요? 진짜? 네. 왜요? 저는 약간 원래 라면에 물을 조금 더 넣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먹을 수 있는 나트륨 양이 정해있다면 좀 밀도를 낮춰서라도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인가요? 뭐 그거보다는 좀 짠 것 같아요. 그런 라면 국물이. 그래서 조금 덜 짜게 먹는. 어차피 다 먹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당구장 알바할 때 밤샘 알바를 해서 아침에 모닝 라면 때리자. 브루스터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뭔가 그 영업을 하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가게, B2B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가게에 와서 뭔가 영업하려고 딱 들어와서 사장님 계세요? 그래서 아, 저 사장님이 아니라서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라면 물을 딱 보더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건 2인분 넣어야겠는데요? 그런 반응이었어. 그럼 같이 라면을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난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러지? 이런 느낌. 저는 커피 마실 때 좀 그렇게 해요. 아, 좀 연하게? 보리차 같이. 아, 벤티로 지금. 이거는 지금 그냥 투샷일 거 아니에요? 벤티는 쓰리샷이죠. 아, 쓰리샷, 쓰리샷일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샷만 넣고 이만큼 물을. 아. 그래서 그냥 엄청 연하게. 그러면 나중에 그란데를 하면서 쓰리샷만 하세요. 그럼 카페인 양은 유지되고 물을 많이 먹는 거니까. 아, 그냥 작은 거 사서 물을 더 들 걸, 그죠? 아니면 좀 하늘보리 같은 걸 섞어서 좀 그거는 좀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선한 커피에 다른 걸 섞어요? 왜 그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고 경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아메리카노도 싫어하죠.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차가운 데서 이렇게 향이 잘 안 느껴지. 향도 안 느껴지는데 사실 걔 커피를 이렇게 아주 농도 짙게 딱 네. 해서 먹는데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 밑에 물받이 그거 이렇게 부어서 얼음 넣어서 먹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노만 먹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맛있는데 맛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이 금지의 금지가 아, 평양냉면에 비슷한 거네. 그렇게 커피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닌데. 사실은 맛있 맛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 뭔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탈리아 사람 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피자도 그렇고 피자도 이제 약간 미국식으로 만든 피자 되게 싫어하듯이. 근데 또 이탈리아 가면 아메리카노 다 팔던데. 아니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노지.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노긴 하죠. 이제 커피가 원조가 이탈리안 아니니까. 어디죠 원조가? 콜롬비아 아니에요. 커피요? 어. 커피 콜롬비아요? 콜롬비아에서 먼저 만들었어? 아, 아니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요? 아니 그 커피를 그 달여서 그걸 지금 한 게 영국인가? 아프리카요? 그러니까 생산지는 뭐 아프리카겠지. 케냐야? 전설의 무슨 목동이 뭐? 전설의 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원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아, 예, 확실치는 않구나. 이런 거 못 참죠, 그죠? 예. 예. 확실히 그 끝장 봐야죠.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는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맨날 먹는데 그죠? 에티오피아 고지대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 지금 현재 커피를 먼저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동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중동, 유럽, 인도 등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 퍼진 것 같다. 정확히 어떻게 유래된지는 기록이 없다. 일단 에티오피아 쪽으로 좀 보이긴 하네요. 에티오피아노가 먼저네요. 에티오피아노?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커피의 긍지를 가지면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해진 건 에스프레소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세게 팔리는 건. 전 에스프레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돈 아까워 왠지. 양이 적어서. 똑같은 저는, 똑같은 샷인데도 돈 아까워. 저는 돈이 아깝지 않은데 하루에 마실 카페인의 양이 이제 저는 네다섯 잔으로 보는데 네. 그중에 한 잔을 에스프레소 마시려고 하면 또 되게 아까워요. 아 그래요? 너무 금방 마셔버리니까. 이게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마시나 이게? 원샷을 하나 조금씩 먹는 조금씩. 두 번에 끊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에스프레소를 꼭 아 그리고 그 거기다가 설탕을 두 스푼을 넣어서 좀 달달하게. 이탈리아도 달달하게 많이 먹어.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약간 반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현지에서 설탕 넣어서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에스프레소가 되게 편해요. 두 개 정도 넣어서 요즘에 먹으면. 좀 아메리카노 이런 그 먹을 때 커피 전문점에서 설탕을 넣으면 좀 커피 먹을지 모르네.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암묵적인 좀 시선의 어떤 네. 눈총? 저도 한동안 에스프레소에 빠져가지고 네. 에스프레소에다 커피를 두 개 넣긴 좀 달아서 하나만 넣고 마셨는데 네. 넣을 때마다 다 뭐라 그래. 에스프레소 설탕 넣으면 뭐하러 그렇게 먹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먹냐. 자기들 먹을 때 그냥 자기들이나 안 넣고 먹고. 커피 꼰대. 그죠. 컵꼰. 귀꼰. 귀피 꼰대. 귀피 꼰대. 그리고 히딩크 감독님이 카푸치노를 먹는 게 너무 맛있게. 아 그래요? 드신. 그래가지고 와 그때 카푸치노를 또 카푸치노는 그냥 마셔봤는데 카푸치노를 한 다음에 설탕을 거기다가 한 봉지를 넣더라고. 한 봉지를. 아까 그러니까 그 커피 테이블에 있는 아 그걸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딱 드시는데 보면서 어우 너무 달게 드시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먹으면? 살도 좀 이제 많이 찌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와이프 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그분 내려와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똑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맛있나? 두 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되니 너무 맛있는 카푸치노는 설탕을 꼭 넣어서 먹어야 돼. 아~ 그거는 약간 꼰대화돼도 될 정도로 그냥 무조건. 카푸치노보다 설탕을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아 무조건. 네. 히딩크 감독님 혹시 마시고 네. 너무 맛있으면. 너무 그 히딩크의 겉핥기식 지식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선가 박지성 선수가 달려와서 커피 마실 때마다 아 옆에 박지성은 있었는데 아 계셨어요? 네. 아니 박지성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있었죠. 근데 지금 PD님이 안절부절 시작하셨어요. 아 들어가야 가야 된다.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어. 박진호 선수 피카츄 돈가스. 너무 그 짤지식으로 그 히딩크와 박지성을 타자화하는 대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아, 지인이시니까.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연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849님 거 볼까요? 드래곤볼 정주행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들여서 정주행을 하고 나니까 깨톡 후사를 드래곤볼로 도배하고 싶네요. 그렇지만 곧 소개팅을 하기로 해서 덕후처럼 보이긴 싫은데 젠틀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드래곤볼 마니아가 본다면 너 동족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부사 가능? 이게 덕후처럼 보이는 걸 싫어할까요? 글쎄요. 뭐, 좀, 그러니까 뭐 연애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고 싶진 않다. 아니, 그러니까 세간의 인식이 예.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면은 좀 별로라는 그게 있나요? 전 별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죠. 그 여자분들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드래곤볼 정도는 또 뭐 이렇게 덕후의 영역이라고도 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만화 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예. 자, 아무튼 드래곤볼. 드래곤볼 마니아가 본다면 동족이거나 알아볼 수 있는 거. 드래곤볼의 뭐 어떤 상징적인 게 뭐. 뭐 칠성구 뭐 이런 것들. 초사이언 머리 같은 거. 노란색. 네. 그런 거. 염색을 하는 거 어때요? 본인 염색을 해서 초사이언 머리로. 네. 그 다음에 나를 당당히 프사로 해놔라. 그죠. 피콜로 어떨까요? 어? 밀어요? 약간 아 이거 뭐 아 너무 손이 많이 가나? 노란색 초사이언 머리만 보다는 더 쉬울 것 같은데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거는? 푸성기. 제 친구 배디님 진 제 친구 생각나는. 네. 네. 그 재배맨이 이제 해적판으로 이제 푸성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푸성기 그 친구였으면 네. 이건 태생적으로 압도적인 만화의 캐릭터를 푸사나 온갖 게임의 닉네임으로 해놓는 것이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정정당당히 하실 수 있잖아요. 정정당당. 엄마가 지어준 닉이다. 그래가지고 푸사를 그냥 푸성기 재배맨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뭐 온갖 닉을 다 그걸로 한 다음에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재배맨을 이렇게 닉으로 해놓으셨어요? 제 이름이 성기입니다. 그래서 푸성기예요. 예. 닮아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알고는 계세요? 그 배디님의 지인인 예. 의사 선생님 푸성기님이 예. 지금 계속 배디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푸성기로 거론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당연히 얘기했죠. 아, 예. 괜찮다고 뭐 하시네요. 지금은 이제 미국 가 있는데 예. 그래도 좋아합니다. 푸성기라는 거에 자긍심이 있으세요? 자긍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긍심은 없는데 어쨌든 노출을 싫어하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네. 워낙 또 올바르게 살아왔고 또 실력도 뛰어나고 푸성기 예. 닥터푸 예. 닥터푸 아니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게 예. 드래곤볼을 티나게 하는 프로필 사진? 동족이군. 그러니까 사람들 드래곤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네. 그렇게 막 어? 이게 뭐야? 애니메이션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네. 드래곤볼 그 뭐 사성구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나만 아 들고 있는 거 뭐 이런 거요? 예예. 근데 딱 봐도 그러면 덕후처럼 보일 텐데요. 그 드는 순간 아니면 그 사성구만 푸사로 해놓는 거 어떨까? 캡처해서 아, 사성구만. 예. 아니면 에네르기파를 아 이 자세로 무한도전인 줄 알아. 어 주류 중에 주류. 자기는 에네르기파 신호를 보냈는데. 네. 근데 원래 무한도전 가운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에네르기파는 옆으로 하잖아요. 예. 아는 사람은 신호가 돼요. 아 이건 무도와 에네르기파는 전혀 다르다. 아니면 또 이거 팔 다쳐서 하는 거 손오반의 에네르기파. 네. 기공포 이런 아 기공포 예 기공포도 천진만의 기공포 아 좋네요. 퓨전을 GIF에서 아 좀 덕후인가요? 지금 GIF 들어가면 일단 좀 그럴 것 같은데요. GIF 들어가면 네. 일단 저는 4840님한테 권장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에네르기파인데 에네르기파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예 하고 싶으면 그냥
티를 냈으면 좋겠어. 티를 세게 어설프게 내가. 그냥 하느니 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시는 게. 이마에 크리딩처럼 점 6개를 찍어서 올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머리를 밀어야 하잖아요. 아. 그거보다는 저는 베지터 라인을 만드는 게 아, 덮으면 되잖아요. 평상시에. 그리고 동족끼리 만날 때는 아, 나 팬이야. 올려서 이렇게 살짝 보여준다. 나 이 정도로 팬이야. 어.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베지터화가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건 어필을 해야겠네요. 아니면 딱 만나. 그렇죠. 인위적으로 했다. 이게 아마 이게 그 면도 자국이 있을 거예요. 예. 아니 물러보지 마. 그렇죠. 명대사. 지금 예. 개그 콘서트 하시나요? 예. 이런 것들. 자연산 베지터 느낌보다는 네. 약간 이쪽 까칠까칠한 부분을 만져보게 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의 동족을 만나는 쪽이 좀 더 쏠려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소개팅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소개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개팅에도 문제가 없죠. 아니면 이거 어때요? 고양이나 이제 그 반려동물 있다면 예. 야무치 죽은 포즈로 자고 있는 걸 찍어서 올려. 어. 그 뭔지 알죠? 그 특유의. 예예. 그거를 하면 좀 동족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고양이는 액체라서 이제 여러 가지 포즈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자기의 야무치 죽은 그 모습을 찍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바꾸면 안 돼. 딱 반려동물이 그 자세로 자고 있을 때 딱 캐치해서 찍어야 돼. 아, 냥무치.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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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무치 추천드립니다. 카린은 안 되나요? 고양이로? 카린. 지팡이 살짝 집은 척하고 약간 웃는 얼굴 만들어서? 가능하죠. 근데 아니. 이제 문제는 이 주인분이 예. 좀 살집 있으셔야 돼요. 야지로배를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옆에 딱 근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하. 야지로배. 고기 통째로 구워 먹고. 그렇죠. 예. 자, 1002님 거 볼까요? 이 시국에 미장원에 가기 조심스러운데 집에서 셀프 헤어컷하기 가능? 이번 기회에 머리 반삭 생각도 있거든요. 반삭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반삭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런가요? 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게 윙 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윙 밀었는데 울퉁불퉁해요, 놀랍게. 네. 이게 라인 따라서 깔끔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머리카락이 완전 누운 것도 있고 막 뜬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바짝 잘리는 게 있고 또 안 덜 잘리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여러 번 하고 가위로 이렇게 탁탁 맞춰야지 비로소 이쁜 반삭이 돼요. 아, 반삭도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 뒤에 이런 데 안 보이는 데 있죠. 삐죽삐죽 예. 튀어나오거나 막 머리카락 긴 거 있고 막 이래요. 그럼 그거 다 해줘야 되고 반삭도 그냥 머리 라인이 똑같으면 안 되고 여기를 좀 이렇게 더 짧게 아. 귀 위에 부분은 또 짧게 또 쳐줘야 돼요. 그 원빈처럼 그렇죠. 탭을 좀 짧게 해가지고 예, 예. 이 그라데이션 같이 싹 넣어줘야 돼요. 아, 좀 이게 좀 기술 필요합니다. 아저씨의 그 원빈 씨가 혼자 그 머리 하던 거는 약간 환상이군요. 그렇게 안 되는군요. 아니 환상은 아니죠. 하고 나서 장면이 넘어갈 때 그 생각된 거죠. 가위질을 이렇게. 아 원빈 씨도 아저씨에서 사실 이거 후처리를 좀 했다. 했는데 이제 영화적으로 그것까지 예. 다 하면은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요. 아, 분노해가지고 그냥 엥 하면서 거울 노려보면서 그걸로 딱 멋있게 끝난 게 아니라 예. 사실 가위로 약간 그 쪼잔한 가위질 안 그러면 그렇게가 안 나와요. 아 울퉁불퉁하고 되게 좀 막 여기 막 긴 것도 막 나오고 계속 손이가요. 예. 감독판 같은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원빈 씨의 그 장면이 워낙 레전드이기 때문에 살짝 그 디테일하게 후처리하고 손본 가위 감독판 쪽가위로 한 부분도 좀. 그럼 머리 감는 것도 나아요. 왜냐하면 머리 깎고 나서 두세 번은 감아요. 아~ 안 그러면 머리카락 계속 묻어나요. 그쵸, 그쵸. 목 뒤에랑 그 따가워요. 그렇죠. 원빈 씨도 분명히 약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셀프로 머리를 감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따가우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총을 제대로 못 써요. 귀에 또 들어가니까 귀도 계속 귀도 들어가. 아마 이렇게 계속 그 물 젖은 휴지 같은 걸로 닦아내셨을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또 원빈 씨가 약간 총상을 입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 그 완전 샤워를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물 들어가니까 예. 아마 굉장히 불편하게 머리만 이렇게 감는 예. 예. 샤워기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아저씨 안 봤어요. 저. 아, 그 장면만 봤다? 그 장면만 알고 있다? 하드 TV에서 틀어주니까 그 장면만 예. 그거랑 아직 한 발 남았다. 아하. 그것만 알고 있어요. 김희원 씨 나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머리카락도 사실 이게 거의 남의 집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거기 남의 집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쓸기도 본인이 했어야 되지 않나. 그쵸. 그게 매너죠. 그 남의 집이 썼어. 남의 집인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야, 진짜 이거 우리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점검해도 아마 머리카락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장면이 레전드고 너무 멋있었지만, 사실 생략된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 네, 그쵸. 신문지도 깔았어야 되고, 바닥에. 신문지도 깔아야 되고. 신문지 안 깔고 머리로 윙 미는 거는 진짜 나중에 후처리할 때 약간 현명하지 못한 처사니까. 그거는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쵸, 그거죠. 손이 많이 가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옷 벗고 깎은 것도 생각해보면 그 원래 우리가 미용실 가면은 그 커트포 싸고 네. 약간 판초이 같은 걸 입은 채로 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엄청 붙어요, 몸에. 네, 그래서 사실 우통 벗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네. 보긴 좋았는데 커트볼을 하고 하시고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PD님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녹음 중인데? 네. 덜어내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한 얘기를. 너무 길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하자. 네. 자, B의 I do 듣고 돌아옵니다. 어차피 여기서 더 말해도 안 늦는다. 완전 방송 귀신이 됐어. 왜 이렇게 PD 눈치를 봐요, 갑자기? PD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자꾸 이거저거 이렇게 올렸다 드렸다. 괜히 그냥 뭘 하세요. 시작하세요. 안 보던 눈치를 보시네. 아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아니 충분히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자, 갑니다. 대성재 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정환님 건 볼까요? 곧 입대합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108kg에 키는 175인데요. 18개월 뒤 제대할 때 65kg의 슬림한 근육질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가능할까요? 좀 옛날에보다 좀 불리하죠. 그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좀 개조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흐름상 저는 예. 이랬습니다. 훈련소에서 쫙 빠진 다음에 예. 2등병부터 한 1병까지 유지했어요. 예. 그다음에 1병 휴가 나온 다음에 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예. 상병 때부터 병장까지는 입대하던 시절의 몸무게를 초과해서 더 쪘어요. 훨씬 쪄서 나왔어요. 나올 때는 오히려 쪄서 나왔어요. 안에 있을 땐 말랐는데. 예. 1병 때까지 말랐다가 상병 때부터 급격히 치솟더라고요. 이게 그게 멈췄나요? 아니면 계속 올라갔나요? 아, 제대한 다음에? 네. 제대한 다음에 또 훅 빠졌어요. 아. 네. 편했나봐요? 군대에서요? 아무래도 찌죠? 그 상병부터 말년까지는 편해지죠, 좀. 어, 그래도 그래? 저는 특수보직인 운전병이고 장군차 운전병이다 보니까. 어, 보통 말년 병장 때부터 찌기 시작하지 않나요? 상병까지도 유지를 하다가 장군차 운전병 하면은 약간 좀 그 군인들이 못 먹는 걸 좀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밖에서 네, 얻어 먹으니까 아니면 스트레스성 폭식일 수도 있어요. 폭식을 할 수도 있죠. 정신적으로 가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네. 있다 보니까 혼자 압박이. 혼자 대기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장군님 기다리느라고 대기 중에 막 먹긴 하죠. 네. 아무튼 이게 정석 테크라고 봅니다. 훈련소 가서 입맛 떨어지고 몸이 바빠서 굉장히 빠지다가. 네. 일병 지나고서부터 예. 예, 쭉 올라오지 않나. 이만년 작가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들어가서 살이 좀 쪘어요. 왜냐면 가자마자. 워낙 말라가지고 가자마자 가서 이제 훈련소 생활 하자마자 하고 나서 이제 2등병 때부터 좀 쪘어요. 오. 근데 그게 한 3-4kg 찐 게 유지가 되고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됐어요. 그대로. 예. 아, 별로 영향을 안 받았네요. 군대 시절에. 근데 이제 아마 제 그냥 그때는 체크를 안 했지만 제 생각인데 그 체중 변화는 많이 없었더라도 네. 근육량이 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어, 군대에서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니까 억지로 쓰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몸이 좋아졌었는데 몸이 가벼웠어요. 어. 그럼 제대한 다음에 좀 빠졌나요? 제대한 다음에 더 쪘죠. 오히려? 네. 어. 왜냐하면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예. 이제 예체능이다 보니까 이제 시각 디자인 거니까 야간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밤에 작업을 먹어요. 아, 안 좋은 거. 오히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찌셨구나. 그게 계속 쪘어요, 전 쭉 예. 계속.
근데 지금 보니까 40kg 이상 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가능할까요? 못할 건 없죠. 근데 65kg면은 75에 65면은 제가 이제 78에 63kg였었거든요. 66kg에서. 네. 그럼 저 옛날에 진짜 바짝 말랐을 때로 가는 건데 권하질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가벼우면은 가끔씩 바람에 날아가요. 제가 그랬어요. 아하. 바람에 날아간 적 있다? 네. 어떤 바람이었어요? 그 무슨 메리 호핀스인가 뭐 그 있잖아요. 그 그렇게 돼요. 메리 포핀스. 호핀스. 그렇게 네. 우산 비 오는데도 저 우산을 못 썼어요. 어허. 바람에 날아가. 60km 때는 바람에 날아다닌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권하질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예. 저는 딱 175면은 75kg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73에서 75. 너무 또 살 없으면 좀 그래요. 근데 75 정도로 빼는 것도 30kg 정도 빼는 거니까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빼는 건데 군대에서 살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뭐 근데 뭐 굳이 뭐 뺄 필요 뭐 빼야겠다는 뭐 계획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알아서 빠져요. 왜냐면 너무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가 너무 커가지고 규칙적으로 자고 먹고는 하는데 예. 또 은근히 군인들이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PX 예. 음식들 뭐 냉동만두라든가 이런 음식들 또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거든요. 버릇하면 밤에도 먹고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안 왜냐하면은 했어요? 소초 생활해가지고 예. 황금마차가 올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아~ 안 그러면 과자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PX를 또 약간 단체 생활처럼 그 내무반 분위기가 예. 야 오늘 먹자 이렇게 약간 다 같이 가서 먹어야 되는데 마치 회사에서 빠지 아 저는 안 먹을게요 이게 불가능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또 먹어야 되고 가면은 짬이 안 되면 되게 잘 먹는 척 해야 돼요. 그거 갑자기 뭐 2등병이고 1병인데 아 오늘 생각 없습니다 이러면은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2등병 1병은 관심 항상 배고파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게 예의예요. 뭔가. 손이 보이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예. 배가 불렀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위태롭다는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도 사실 PX에서 그렇게 막 맛있는 느낌이 났던 적이 별로 없는데도 가면은 무조건 와구하고 먹는 연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연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연기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가 않아요. 눈치 주는 상황이. 왜냐면 진짜로 먹고 싶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그 선임병들은 보통 선임병들 사주나 흐뭇하게 이제 그렇죠. 조금 먹고 더 먹으라고 좀 덜 먹어요. 맞아요. 이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저 오늘은 좀 생각 없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은 한 번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의를 지키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약간 상병 꺾이거나 병장 되면은 건빵은 손 안 대는 게 또 철칙이었어요. 아, 넘겨주기. 예, 보급 건빵은 그냥 애들 주고. 예. 근데 저는 제대할 때까지 건빵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보통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짬을 다른 데로 먹었다. 아니 근데 제가 건빵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사하지 않는 것을 예. 후임병들이 뭐 딱히 싫어하지 않은 게 저는 이제 외부 출입을 잘하니까 뭐 맛있는 것들을 많이 갖다 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뭐 건빵을 안 준다고 해서 뒤에서 막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부대만 그런지 몰라도 건빵 별로 안 좋아했어요. 2등병, 1병들이. 그래요? 어쨌든 예. 너무 맛있던데. 아, 저도 건빵 좋아했는데 막 그렇게 막 없어서 못 먹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해안경계 부대라 가지고 부식이 되게 잘 나왔어요. 막 뭐 틈만 나면 음료수에 뭐 라면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뺄 수 있다. 충분히 뺄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부대 헬스장 같은 건 다 있나요? 저희 때는 좀 약간 간이식이긴 해도 그래도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역기로도 들 수 있고 평행봉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보통 만들어주잖아요. 예. 신나게 하죠. 근데 요즘에 안 한대요, 잘. 휴대폰 할 수 있어서. 내무실에서 이제 휴대폰 할 수 있으니까 예. 옛날에 할 게 없어서 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아. 할 게 없는데 그냥 막 근질근질 하니까 뭐라도 그냥 무거운 거라도 들었다 놨다 하려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휴대폰 하는 병사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오히려 줄었다.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아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저 때는 책 읽거나 헬스였어요. 그렇죠. 쇠질을 하는 분들이 저희 때도 좀 많았는데 가면은 꼭 그 헬스장 NPC들이 있어요.
아, 얘는 여기서 이거 관리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요. 근데 보면 계속 아니. 거기 있는데 보면은 보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여기 계속 있지? 중독돼서 중독돼서. 예. 알겠습니다. 쇠질병. 예. 자, 아, 오늘 좀 1부의 갑을 판단소를 일찍 시작해서 사연을 역대급으로 많이 하나 싶었는데 다섯 개 했네요. 아, 다섯 개면 많이 한 거예요. 원래 세 개예요. 그런가요? 네 개. 두 배죠, 거의. 아, 3 곱하기 2는 5다. 예. 자, 오늘도 이만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옛날에 싸지방이 없으니까 진짜 헬스 아니면은 책에 그죠? 그렇죠. 나 때는 싸지방이 생겼는데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어서 몇 번 갔는데 제가 늦게 갔잖아요. 아니 몇 번 갔는데 저는 이제 장군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밖에서 PC방을 갈 수 있으니까 아 그건 싸지방이 아니죠. 아니 갈 수 있으니까 싸지방을 굳이 애들 하는데 자리 차지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접속 못하는 데들이 많더라고. 되게 답답하고. 어 근데 왜 저는 왜 없었지? 저희도 없었어요. 저희는 없었다고? 어, 대대로 어디 행사 가는 날만 썼어요. 한 달에 한 번. 전 진짜 옛날부터 컴퓨터 중독이어가지고 군대 있을 때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아니 아까 편하셨다는 말이. 응? 편하셨다. 예. 뭐가? 편하셨던 거 아니에요? 편하신 거예요? 저요? 네. 왜 편했어요? 뭐가 편해? 아니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죠. 장구청님은 몸은 편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개꿀발.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등병 때부터 아니라 상병 2호봉 때부터 올라갔으니까 네. 어, 사지방이 그 전에도 있었구나. 그 싸지방이라고 불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PC방 뭐 근데 지금 명칭이 시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안정해져 있어서 그때는 반년 꿀빨았다고? 아니 난 원래 승용차 운전병으로 그냥 있었으면 훨씬 편했지. 상병부터는 수영장도 있대요? 수영장도 있었어요? 수영장 없었어요, 저희는.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끝곡 소개해주세요. 프롬 조한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프롬의 좋아해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